숨을 찾으면 긴장은 좀 풀렸을 것 같은데. 아, 하면서. 네. 긴장은 풀렸고요. 네. 너무 신난 나머지 오바를 하다가 네. 조금 틀려버렸는데. 아, 아무도 몰라요.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네, 아무도 몰라요. 제가 놀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긴장도 풀렸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아이들 소년님 목소리가 굉장히 조연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사실 이 노래를 작업하면서 소연이를 처음부터 좀 뭐지? 염두에 두고 네, 작업을 했고, 소연이가 여기다가 좀 쫄깃하고 파워풀한 랩을 해주면 굉장히 보기 더 다이나믹해진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소연이가 도와주면서 제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더 좋은 노래가 된 것 같습니다. 꼭 작업을 많이 해보셨나요? 처음은 아니고요. 네, 몇 번 듀엣곡 작업을 해봤었는데 이제 여성 래퍼와의 작업은 처음이었고. 아, 그렇군요. 네네네. 더 좋았을 것 같고. 네. 고마워서 소연아. 노래도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 낸 앨범이 저는 또 놀랐던 게 싱글 앨범이 아니에요. 첫 번째 정규 앨범입니다. 그동안 드라마처럼도 있을 것 같고, 네, 시상식도 있었고 엄청 바빴을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다 준비했어요? 솔로 앨범은 사실 B2B 스페셜 앨범 아름답고도 아픈 앨범을 준비하기 이전부터 사실 솔로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동안 이제 B2B 앨범의 각종 스케줄, 드라마 병행하면서 하느라 사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조금 지칠 때도 있었는데, 스스로 만족할 만한 앨범을 만들고 싶어서 밤을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안 들었군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앨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 이민혁 씨의 첫 번째 솔로 앨범 허타존, 앨범명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허타존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허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해서 스포츠에 비유를 해서 허타를 설명드릴게요. 야구 선수가요, 그 특히 타자 선수분들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양의 스윙을 연습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빈 허공에다가 스윙을 하는 것처럼 이 허타가 빌 허자의 칠타의 한자입니다. 네, 엄청 깊은 뜻이네. 네. 그래서 그분들의 각고의 노력처럼, 인 것처럼 저 스스로를 계속 갈고 닦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있는 이름이고요. 네. 허타존은 말 그대로 저만의 세상에, 저만의 세상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앨범이 11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전곡을 다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하면서 말 그대로 저의 세상 허타존이 된 거죠. 민혁 씨의 세계가 담긴 그런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허타존에 있는 다른 곡들은 어떤지 빨리 듣고 싶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타이틀곡이 가장 궁금합니다. 제목이 야예요. 어떤 곡인가요? 네, 야. 정말 자극적인 표현이죠. 야구에서 친근한 친구들 사이에서 야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 야와 또 미국에서는 유를 친밀한 표현으로 YA를 써서 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PBR&D를 기반으로 한 퓨처 베이스 장르로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트렌디한 곡을 만들어보려고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 보실 수 있는데요. 파격적인 좀 비주얼은 일단 중요한 것 같고, 댄스 퍼포먼스도 기대되는, 일단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네. 네, 이게 땀이 긴장해서 나온 땀이에요. 네, 힘들지 않습니다. 네, 무엇을 상상하는 그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첫 번째 솔로 앨범 타이틀곡 만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또 완벽한 무대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잠깐 퇴장하셨다가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